자, 이렇게 틈새가 벌어진 곳으로 바람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막아줘야 됩니다. 자, 비닐하우스를 갖고 계신 뭐 전문 농가 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강한 바람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작은 온실을 가지고 있거나 저처럼 텃밭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태풍이 왔을 때 이 비닐을 열어놔야 될지 닫아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닫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풍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여줘야 됩니다. 이번 태풍이 좀 피해를 적게 주고 가면 좋겠네요. 자, 안녕하세요. 생태텃밭을 가꾸는 풀꿀팁입니다. 이제 곧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요.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바람에 굉장히 약한 구조인데요. 먼저 비닐하우스 문을 다 닫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옆에 측창이 나 있고요. 자, 이렇게 옆문이 열려져 있죠. 자, 측창을 닫아야 되고요. 당연히 문도 닫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문을 열어놔야 될지 닫아내야 될지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데, 태풍이 오기 전 문은 다 닫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작은 구멍이라도 있으면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먼저 측창을 먼저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으로 해서 닫힘으로 닫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측창을 완전히 내려서 바람이 들어갈 곳을 막아줘야 됩니다. 자, 측창을 완전히 내려서 바람이 들어갈 곳을 막아줍니다. 자, 바람에 의해서 열릴 수 있으니까 끈으로 해서 완전히 묶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열리지 않도록 꽉 닫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옆에 바람이 펄럭이면서 비닐이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끝이 탄탄한지 안 탄탄한지도 좀 확인 좀 해주고요. 자, 바람이 불어서 이 비닐하우스 끈이 비닐과 마찰이 생기면서 비닐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펄럭이지 않도록 헐렁한 것이 있으면 다시 단단히 조여매야 되고요.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끈이 튼튼한지 확인해주고요. 자,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찢어지는 것은 지금 비닐하우스 지붕이 비행기 날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바람이 옆으로 불 때 양력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서 양력이 발생하죠. 비행기 날개랑 비슷하게 생겼죠. 고기압과 저기압의 원리를 이용해서 비행기가 뜨는 양력이 생기는데요. 비닐하우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옆에서 바람이 불면 양력이 생겨서 천장의 이 부분이 비닐이 많이 찢어져요. 자, 그러니까 비닐 끈이 느슨한지 탄탄한지를 잘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옆에 이 비닐 패드하고 비닐 사이에 이곳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 이것을 이용해서 가장자리에서 불어들어가는 바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한겨울에 비닐하우스가 시끄러운 곳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끼워줘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펄럭이는 것을 좀 막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 정도만 끼워줘도 소란스러운 것과 이렇게 되면 소란스러운 것과 바람이 들어갈 때 비닐이 펄럭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에도 자, 이곳에서 이 틈이 벌어진 것을 틈이 벌어지면 꽉 눌러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슐레이션을 이용해서 그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틈새가 줄어들면서 이 비닐이 이렇게 들리는 걸 좀 막아주죠. 자, 그리고 맨 밑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예, 많이 흔들리게 되죠. 흔들리지 않도록 밑으로 내려서, 예,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러면 펄럭 이는 것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자, 이렇게 해서 펄럭 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슐레이션을 준비해두면 겨울에, 예, 틈새로 들어가는 바람도 막아주고 이렇게 태풍 때도 틈새로 들어가는 바람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인슐레이션을 잘 이용하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예, 바람이 펄럭인 걸 최대한 줄여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예, 펄럭인 걸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인슐레이션을 이용해서 최대한 태풍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번 태풍은 여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었던 매미나 루사보다도 강력하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놓고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온실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비닐하우스는 태풍이 와도 물을 줘야 됩니다. 하우스로 해서 완전히 외부 통제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비가림 하우스라서, 네,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와도 또 물을 줘야 되죠. 좀 어떻게 보면 웃기긴 한데, 네, 물을 충분히 줘야 또 식물들이 쏘도 큽니다. 요거는 아삭이 고추. 자, 여기는 꽈리고추 하고, 엄지 아삭이라고, 아삭인데 작은데 그건 식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요거는 가지 고추. 네, 색깔이 가지색이에요. 가지고추. 자, 옆에는 무화과. 자, 무화과가 쫙 익어가고 있죠. 자, 무화과. 네.